안녕하세요. 김상순 TV 편집팀입니다. 일본 뉴스 48번째는 금발의 여성이 사천성 와옥산에서 낙석에 맞아 의문사 당한 내용입니다. 6월 12일 사천성 미산시 홍하현 와옥산 국가삼림공원에 있는 대버폭포 근방에서 사진을 찍던 젊은 여성이 산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와옥산은 촉나라의 촉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와옥산 관광지를 관리하는 홍하현 당국은 즉시 현장에 있는 관광객들을 대피시키고 사고 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은 고의로 인한 형사 안건 가능성을 배제했고 자연적인 낙석 사고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안전사고 팻말을 추가로 설치하고 순시 인원을 증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희생된 젊은 여성이 170cm 정도의 금발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경찰은 이 여성이 외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관련 소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6월 10일 단오절에 길림성 길림시에서 발생한 미국 아이오와주 코넬 대학 소속 4명의 교수를 중국인이 칼로 찌른 사건으로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무튼 중국에 계신 교민들께서는 어디에서든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